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오늘도 길 잃은 양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음성을 듣고 순종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에 저희로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집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며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통회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죄만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주간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보다는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으로 삼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았고 말과 행실이 의롭지 못했습니다.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자비의 주님, 고백한 이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보다 희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이곳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어 겸손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겸손치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욕심에 넘어지며 구습에 따라 살아감을 용서하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선을 쌓고 지혜를 얻지 못함을 또한 용서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주님의 임재를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를 영접함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 문제들 안고 힘들게 지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박된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해결되어 형통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반도와 세계는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갈등과 혼란으로 늘 불안합니다. 기후 문제, 핵 문제, 미중 무역 전쟁 문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정의와 진리로 다스려지는 세계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닫힌 선교의 문이 열려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선교 팀원들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주시고
주의 비전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캄보디아 땅에 주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밟는 땅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사에게 온 힘을 다하시는 유철이 안현조 선교사님에게 영역을 강경케 하시어 우리 선교팀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먼저 은혜와 성령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쳐 흘러 우리에게 이어지고 은혜 받은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둥이 교회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으로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고 늘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간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4월의 마지막 날, 내일부터는 5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정의 달이 시작됩니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제가 자라온 가정이 어땠었는가,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가 쭉 생각을 해본 가운데 제가 아버님한테 매맞은 일이 기억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매맞으면서 자란 아이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에 딱 한 번 아버님한테 매맞은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한번 아버님께 절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무슨 심부름이었는지 지금 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여튼 제가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심부름 가는 길에 이제 동네를 지나가게 되는데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얼마나 재미있게 노는지 저도 같이 어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때가 되고 심부름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님이 제게 묻습니다. 너 심부름 시킨 거 어떻겠냐? 제가 노는 일에 정신 빠져서 깜빡했던 거죠. 웃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마 어려서 그런 경험들 다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 어려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우리에게 사명과 목적을 주셔서 보내시는데 우리가 세상 재미에 빠지다 보니 깜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부름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선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도둑이 온 것과 비교합니다. 도둑이 온 목적이 무엇이냐? 무슨 목적을 갖고 도둑이 오느냐?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다. 죽이기 위해서 온다.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 흑암의 세력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인기쇼의 입장권 두 장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누구에서부터 누구로부터 왔다 이런 건 없고 그 봉투에 쪽지 하나가 동봉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누가 보냈나 알아맞혀봐요 요 글만 적혀 있는 겁니다. 보낸 사람이 누구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리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짐작조차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너무 얻기 귀한, 구하기 귀한 표다 보니까 두 사람이 극장에 가서 재미있게 쇼를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니 신혼부부니까 각종 보석이라든지 값진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깡그리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부엌 탁자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이 한마디가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도둑입니다. 도둑도 아주 질이 나쁜 도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훔쳐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훔쳐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를 훔쳐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훔쳐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훔쳐갑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도둑맞았는지 모르고 다 잃어버린 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도둑인 사탄에게 속아서 온갖 좋은 봄을 쉽게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불행하게 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잃어버리고 추한 사탄의 종이 되어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그 귀한 믿음을 빼앗기고 불신과 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도둑과는 반대로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양인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 목숨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 육신의 생명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생명이란 말로 번역된 단어, 여러분 원래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헬라어 가운데 생명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알 때에 생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 비오스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 이 생명은 음식을 적절하게 공급하고 또 질병을 잘 다스림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질병이 없다 할지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이 육신의 생명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일부분입니다. 잠깐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70년, 70, 80년, 지금 끼러야 100년이라는 세월 지나면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 푸시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생명을 가리킨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지식,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포함된 정신세계를 가리키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 다른 말로 마음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 그러면 정신건강에 안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정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글도 읽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정신적인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이 있을 동안 존재하는 한시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명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 조에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생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영생으로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창조될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회, 즉 영적인 생명을 비유로 얘기한다면 마치 발전소와 우리의 가정을 이어주는 전기선, 혹은 정수장과 우리의 가정을 이어주는 수도 파이프와 같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발전소와 가정이 전기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전기를 통해서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선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 이 전기불 환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마이크도 전기가 있기 때문에 제 말을 크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에어컨도 켤 수 있고 냉장고도 쓸 수 있고 전기선만 연결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정수장과 가정의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으면 수도꼭지 틀기만 하면 언제든지 물을 받아서 타실 수가 있습니다. 마실 수도 있고 설거지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생명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정신적인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육신적인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피조물에도 없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들에게만 영생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복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죄란 말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란 말 가운데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교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관계 속에서 있었는데 누가 한 사람이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금방 서먹서먹해집니다. 결국 나뉘어집니다.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제일 먼저 나타난 것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나뉘어졌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 죄를 지으면서 숲속으로 숨어들었잖아요. 나뉘어진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데 이 죄라고 한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하였습니다. 마치 정수장과 가정에 연결된 수도관, 도중에 끊어진 것과 똑같이 된 겁니다. 발전소와 가정에 연결된 전기선, 끊어진 것과 똑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파이프가 끊어졌는데 아무리 수도꼭지 틀린다고 해서 물이 나옵니까? 전기선이 끊어져 있는데 아무리 스위치를 킨다고 한들 불이 들어옵니까? 그러니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될 때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물을 공급받지 못해 늘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집 사고 세상 거 다 가진 것처럼 된다 할지라도 그 인생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산 그런 인생과 같고 물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 사는 그런 인생, 이런 그런 인생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근본적인 문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는 그 행복, 행복이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해도 성공이 아닙니다. 부유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부유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산 인생 뒤 모든 것을 갖고서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다 보니 파이프가 끊어진 것처럼 전기선이 끊어진 것처럼 가져도 가져도 그들의 만족함을, 행복을 채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7, 80년 혹은 100년 살다가 인생이 끝나고 나면 결국 영원한 어둠의 자리로 떨어지고 만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양이 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우리 인간 양으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짐승 중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우둔하고 자기 고집만 있고 앞길을 갈 길을 알지 못한 짐승, 그게 바로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자기가 다 하는 줄 알고 덤벼든 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얻어터지고 결국 양이 맹수에게 잡혀먹는 것처럼 잡혀먹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양된 우리 인간들, 전기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전기를 공급받지 못한 것처럼, 수도 파이프가 터졌기 때문에 수도물을 공급받지 못한 것처럼,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에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천국에 있게 하시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즉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 갈 백성 천국에 가게 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 갈 동안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삶은 풍성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풍성 이렇게 말할 때 abundance 이런 말 쓰고 있는데, 라틴어의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of와 on데어 두 가지 합쳐진 말인데, 원래 그 뜻은 파도를 일으키다, 흘러 넘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풍성 그러면 페리소스 이런 말 쓰고 있는데 보통 수학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여기에서 이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열두 광주리가 됐다. 바로 이 말씀을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도 남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 흘러 넘치는 풍성한 삶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새신자들, 처음으로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온 그런 분들 면담한다든지 신방할 때 꼭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삶의 힘을 얻고 활력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받기까지는 더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차고 넘쳐야만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장 잘 묘사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른 시편의 본문이 이 시편 23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교독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뭐라겠습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시편 23편을 잘 설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목자 생활을 했던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쉽게 눕질 않는데요, 적어도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 게 이 양이랍니다. 그 네 가지 조건이 뭐냐, 첫째, 양은 겁이 많아서 내가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결국 누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그만 위협이 있다면 절대 눕지 않는데. 둘째, 다른 양떼와 접촉하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그 접촉이 다 끝날 때, 접촉이 전혀 없을 때, 그때까지는 결코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만약 모기라든지 다른 이런 무는 벌레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코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또 절대로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무엇을 말합니까? 두려움, 긴장, 성가심, 굶주림, 이것을 말하는데 이 네 가지로부터 자유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양도 눕지 않는다고 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려움, 긴장, 성가심, 굶주림, 여기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만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역시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이나 생각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한 것에 더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양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은 양의 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9절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 비탈에 돌담을 쌓아서 우리를 만듭니다. 저게 양의 우리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이렇게 입구가 되어 있죠. 저기에 저 입구에 목자가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저 우리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나올 수도 없습니다. 저것을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말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본문 구절에 보면 예수님 양의 문이라고 한 말 그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말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을 필요하는 사람은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라는 얘기.
이 누구든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배웠느냐, 학식 또는 건강, 지위, 소유 이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양의 문이 되신 주님께 들어가기만 하면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누구든지의 도리를 깨닫게 되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 역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 그 역시 누구든지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누구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합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의 문을 찾아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닦음으로, 어떤 사람은 참선을 통하여, 명상을 통하여서, 또는 고행을 통해서 자연을 섬김으로 구원의 문을 열심히 두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선 결코 구원의 문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와야만 하는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한 구원의 배타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보면 8절 9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골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풀밭과 쉴만 물가에서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자나깨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참 생명, 참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문 열려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참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풍성함으로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옵나이다. 아멘. 그신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모든 것 더해 주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 해 신령 은혜로 채워주셔서 믿음에 부유한 삶이 되게 하시며 세상 살아가기에 필요한 물질적인 축복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풍요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널리 알려진 데 쓰여지길 원하며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삶, 풍산 삶 그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데 쓰여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신랑 신부 앞으로 나오죠. 두 가정 다 부모님도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현호 김인순 권사님 아들 문세웅 군 또 오성진 임재욱 권사님 딸 임은진 어제 결혼식을 했고요. 우리 오균주 권사님이 또 사위를 보셨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가셔서 축하를 해주셨는데 꽃다발 전하실 때 다 크게 축하의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들어가세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일곱 가정이나 결혼했는데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결혼들 안 해갖고 이렇게 교인가정 신방하다 보면 40대, 50대 결혼 안 해갖고 그냥 있는 집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이렇게 많이 결혼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우리 올해 표호가 젊은 세대에게 미래잖아요.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선교회별 예배입니다. 선교회별로 예배 모이도록 하시고 3시 우리 전익수 장로님 은퇴 찬화 예배가 있습니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5년 동안 장로가 되셔서 교회를 섬기신 우리 전 장로님 지방에서 은퇴했지만 그동안의 수고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찬화하는 예배 드립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견신례 5월 21일 주일에 견신례가 있습니다. 유아세례, 아동세례, 또 청소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18세 이하의 세례를 받으면 입교가 그때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세례받은 사람들 입교 예식이 견신례인데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해당되신 분들 신청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서대학 5월 9일 날 개강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공부하시고 신앙생활하면 달라집니다. 아직 성서대학 배우지 못하신 분들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어린이주일에 유아세례와 아동세례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하시고 수요일 날 부모님들 교육에 꼭 참석하셔야만 됩니다. 8시 반까지 소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목회신방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빠진 가정이 없도록 은혜받는 신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 몇 년 동안 이 캄보디아 선교를 못 갔었는데 이제 좀 상황이 나아지면서 6월 달에 캄보디아 의료 및 문화 선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전도용품으로 수세미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 전도용품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있으신 분들 기도하신 가운데 우리 강순여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남선교회 부부동반 야유회가 5월 2일 날 화요일 날 부여 낙화암을 비롯한 그 주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8시 반에 출발하니까 8시 반까지 오시고요. 주민등록증 꼭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디 들어갈 때 입장료가 면제되잖아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유효 권사님, 정현택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신천 권사님들이 권사님 되신 것을 기념하면서 고등부실에 전자 드럼을 드럼 세트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